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생산비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축산농가에서는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300여 마리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입니다. 송아지 구입 비용에다 해마다 오르는 사료비를 포함하면 생산 원가는 소 한 마리당 800만 원 선. 비육해 출하한 뒤 원 플러스 이상 고급 등급을 받아야 겨우 적자를 면합니다. 사료값 폭등에다 소비 심리 위축 여파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일단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액 자체가 상향이 되는 것 같으면 특수 부위라든지 좋은 고기가 많이 그 소비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유통가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구성되는 한우 선물 세트는 기존 상한액 15만 원으로 다양한 구성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물 상한액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 정육 판매장에서는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이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10만에서 30만까지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표고 버섯과 돔 등 고급 농축수산물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폭염과 태풍으로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은 이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고가 선물 세트가 물가를 자극해 취약계층이 물가 인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등 8개 농민 관련 단체가 어제 창원 용지문화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수입 농산물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작물 재해 보험이 적용이 안 돼 지급률이 예년보다 30% 이상 줄었으며 전체 2.7%에 불과한 농업 예산으로 농민 파산을 막을 수 없다며 예산을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경남의 최대 수산시장인 마산 어시장 상인들도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수산물 소비 촉진을 기대하며 축제까지 준비했는데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860개 점포가 밀집한 경남 최대의 수산시장인 마산 어시장입니다. 이틀 뒤 열리는 축제 펼침막이 곳곳에 걸립니다. 무대 공연과 전어 시식회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인들이 애써 직접 마련한 행사. 축제를 코앞에 두고 전해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더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상인들 전체가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 국가에서 뭐 안전에 대해서 뭐 책임지을 수 있다니. 원전 오염수 논쟁으로 이미 올해만 20에서 30% 소비 위축을 경험했다는 상인들.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걱정해요. 어떻게 걱정해요? 뭐 이제 다 먹었네, 뭐 이제 못 먹었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 걱정이야 지금. 싱싱한 수산물을 찾아 어시장에 자주 오는 소비자도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류도 하기 전인데 거의 시장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 차라리 안 먹을란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사재기 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염수 방류가 당장 우리 수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냥 그저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인은 사는데 아무 부담스럽겠죠. 수산물 생산과 유통 단계 해상에서 진행된 방사능 조사 분석은 경남에서 올해 970여 건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판촉 행사로 대응해 온 경남 자치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할 뿐 추가적인 후속 대책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남 행동이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어떤 명분도 정당성이 없으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범죄에 동조하고 일본과 준 군사동맹까지 맺으려 한다며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대부분 바다의 고수온 특보가 고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3시부터 남해군 서면과 거제시 지심도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대체했습니다. 또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준 수온은 남해 상주 28.7도, 통영 두미도 28.5도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 수온도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바다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양식장에서는 양식 어류 폐사가 발생해 자치단체가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피볼락 등을 키우는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온 조피볼락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바닷물 온도가 조피볼락 한계 수온인 26도를 연일 넘으면서 집단 폐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경남 남해안 표면의 바닷물 평균 온도는 26.8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4도 이상 높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데워진 표층 바닷물이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중층 바닷물과 섞이면서 바닷물 온도가 오른 게 폐사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태풍이 지난 뒤 갑자기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장은 하루 두 번씩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만 20만 마리 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는 뭐 장비를 사용을 해도 효과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기온이 하강하는 것밖에는 뭐. 경남에서는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 신고는 50여 건. 399만 마리 어류가 폐사해 피해 금액은 3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북 포항과 울진에서도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면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된 후에도 폭염이 다시 빠르게 시작되면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바다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는 소조기에 접어들어 수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고수온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현재 16석인 국회의원 수가 인구에 비해 적다는 지적과 비수도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선이 불과 8달밖에 남지 않아 실제 반영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경남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인구 54만에 육박한 김해시 선거구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의 한 곳당 인구 평균은 20만 3천 명. 평균을 넘어서는 시도는 경기도와 인천, 제주와 대전, 경남 등 5곳뿐입니다. 인구 최대와 최소 차이는 5만 명을 넘습니다. 경남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농촌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인구가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서울을 좀 줄이고 경상남도에 의석을 한 석 정도 더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구 비례를 강조할 경우 농산 어촌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당장 경남에서도 인구 평균 20만 3천 명을 넘는 선거구는 16곳 중 6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와 농산어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로 적용해 낙후 지역 대표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회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상충될 때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지역 대표를 새로 만들어 비수도권을 대변하도록 균형을 맞추자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우리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가지고. 하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정 시한은 지난 4월로 이미 지나간 상황. 선거구 획정에 비수도권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8달밖에 남지 않아 실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우리 지역엔 비 소식이 있지만 낮 동안 양이 많지는 않아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치면서 다시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모레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곳곳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mm 이상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밤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창녕이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밀양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9도, 합천이 2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2도, 거창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산청군 금서면 한 기업 연수원 숙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관리자와 투숙객 등 5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숙소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어제 경남 교사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체 협약서에는 교권 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성평등과 모성 보호 등 180여 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